이 취향수를 네이버에 쳐보다가 완전 불쉣을 발견했어요. 틈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 니치에서 파생된 말로 극소수의 성향을 위한 프리미엄 향수를 말한다. 나는 이 네이버 오픈 사전의 풀이 때문에 니치 향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쓰이는 맥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니치 향수는 향수 전문 브랜드가 있죠. 향수 카테고리만 파는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조금 중고 가격대를 형성하는 향수 브랜드에서 나오는 향수라고 보면 되겠다. 네이버 사전이 왜 애매하냐면은 바이레도나 조말론 같이 니치 향수를 대표하는 향수들이 있죠. 근데 이런 향수들을 당장 인터넷 면세점 향수 베스트 코너에만 들어가도 1위부터 30위까지가 조말론, 바이레도, 딥디크 여기 대표 상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스가 소비하는 향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매스 취향인 거잖아요. 극소수를 위한 취향은 아닌 거죠. 만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연관 개념으로 이제 꽃띠르 향수라고 있는데 뭐 버버리나 루이비통, 뭐 톰포드 같이 오띠꽃띠르를 진행하는 패션 하우스에서도 고급 향수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향수를 보통은 꽃띠르 향수라고 부른다. 그럼 일반 향수에 비해서는 니치 향수가 엄청나게 비싸다? 웬만한 니치 향수 브랜드 향수보다 톰포드나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에서 나오는 꽃띠르 향수가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치 향수라는 개념이 별 대단한 건 아니다. 요새는 향수 전문 브랜드에 나오는 완성도 높은 향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치 향수가 주는 매력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밥천국에서 파는 냉면하고 20년째 냉면만 파는 집이 있을 텐데 일단 둘 다 맛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20년째 냉면만 파는 집을 인정하고 거기서 먹고 싶어 하죠. 니치 향수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끌림은 이 포인트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마이스터라고 하죠. 그 전문가, 장인, 장인에 대한 어떤 장인의 결과물에 대한 매혹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향수라는 거는 결국에 내 몸에 뿌리는 거다 보니까 지향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의 나를 더 잘 보여주고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인가, 아니면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래서 웬만한 향수 추천은 유효하기가 힘들어요. 백화점 가서 시향해보고 내가 진정 원하는 향수를 실제로 맡아보고 내 몸에 입혀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드의 어벤투스라고 남자 니치 향수의 거의 탑으로 뽑히는 향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대. 막 이게 코박죽이라고 해서 막 코 박아서 막 킁킁거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백화점 가서 이거를 체험을 해보니까 저하고는 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이제 프레데릭 말의 이제 무스쿠 라베제나 바이레도의 이제 집시워터 같은 향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그 브랜드의 대표 향수죠. 근데 이 향수가 안 맞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을 표현해주는 향수도 아니고 결국엔 손이 가지 않게 되겠죠. 비싼 돈 들여 사놓고도. 결국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는 프레데릭 말의 무스쿠 라베제가 아니라 베티바 엑스트라 오디네어라는 향수였고 바이레도는 발다프리크라는 향수였어요. 선택을 하게 된 동선은 프레데릭 말은 이제 이게 세계적인 조향사들이 모인 조향사들의 연합체다. 그 각각의 조향사들이 작가주의를 만들고 자신의 향수를 출판 개념으로 내놓는 컨셉이다. 일단 프레데릭 말의 브랜드가 주는 울림이 여기서 제가 이제 울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레데릭 말을 선택을 했고 베티베 엑스트라 오디네어는 이게 향수에서 풀냄새랑 흙냄새가 되게 가득 나요. 색깔로 표현하면은 오일에 적셔진 연녹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자연을 지향하고 이완된 저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향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바이레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다프리크인데 이게 우리말로 풀면은 아프리카의 무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왕좌의 게임을 보면은 도른 가문이라는 집안이 나오는데 이 집안이 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춤추고 망고 먹고 무화과 먹고 이런 파티를 열 것 같은 느낌인데
알다프리트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바쁜 서울 생활에서 난국의 휴식을 열망할 때 이 향수를 통해서 그 지점을 지향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향수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향수를 쓸 것인가?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향수를 써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향이 좋아서 만족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선택되는 향수는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 남의 취향을 쫓아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여러분의 내면이 선택한 향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어디 거에 어떤 향수를 쓴다고 이걸 자랑하려고 그 향수를 쓰는 건 아니니까, 주체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내가 지향하는 나의 모습, 내가 불러오고 싶은 나의 이미지,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향수를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